우리는 현상을 하나의 이미지로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어떤 상태일 때 어떤 가치라는 것을 단번에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상, 어떤 남자가 상태, 데이트를 하는데 10원짜리 하나까지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 계산 돈 10원짜리 송금해. 그러면 그거는 그냥 10원짜리까지 송금을 요구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 상태는. 하지만 우리는 뒤에 어떤 가치가 있죠. 아, 뭐 좀 쪼잔하다, 통이 안 크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뭔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게 마냥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이미지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돼지는 얼기설기 지푸라기로, 둘째 돼지는 뚝딱뚝딱 나무로, 셋째 돼지는 차곡차곡 벽돌로 단단한 집을 지었답니다. 과연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삼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늑대가 힘껏 후 하고 불었더니 지푸라기 집과 나무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셋째 돼지의 벽돌집은 굴뚝 덫에 걸린 늑대가 결국에는 도망을 가고 그 후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막내. 막내. 막내네. 저자가 막내였을 것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죠. 대충 지었대요. 첫째, 둘째가. 그래서 딱 늑대가 와가지고 이제 바람을 부니까 무너졌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이거 반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냐고요. 뭐 왜 집이 무너져? 어?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막 늑대가 셋째를 찾아갈 때 막 셋째야 도망쳐 저 늑대는 울트라 늑대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내가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첫째 둘째는 뭔가 해피엔딩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막내 뭔가 열심하고 성실하고 게다가 벽돌집을 지은 이 친구한테는 별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큰 두 가지 고정관념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어린이는 혹은 뭐 청년이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셋째도 뭔가 한땀 벽돌집은 아르는 느낌으로 묘사가 되죠. 이거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집은 대상, 집은 상태, 벽돌로 막 이만한 기둥을 박아놓고 막 옆에 벽돌을 장치를 해놓는 그런 굉장히 견고한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만 가치 판단.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틀어서 바라보면 어떤 사회에서는 일부러 볏집으로 집을 짓겠죠. 항상 이동을 해야 되는 유목민족이라면 야 저기 가야 된다 그러는데 집 허무는데 막 3일 4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나무집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어떠한 지리적 특성을 잇는 곳에서는 수상가옥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수상가옥이. 근데 그것은 나쁜 집이 아닌데 뭔가 이 안에서는 뭔가 듬성듬성 대강대강 꼼꼼하지 않게 만든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영국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민담이지만 1849년에 헨리의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글로 남깁니다. 그때 바로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가장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장르 코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과 함께 근대 공교육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학교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모범적인 어린이 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가 이제 유럽이 전 세계를 다 자기 땅처럼 누리던 시대라는 거죠. 그 정당화를 다 그렇게 했죠. 우리는 저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근대 과학기술이 우수하다. 근데 저 나라를 가보니까 막 볏집 지어놓고 막 집이 엉망진창이야. 게으러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문명이 발달한 우리가 저 나라에 가서 어떤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타당한 거 아니냐라는. 근데 그 책을 읽고 있으면 와 정말 역시 유럽의 그 빨간 벽돌들은 그냥 집의 차이가 아니라 문명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국인들한테 너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근면한 노동자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은 사회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검은색 구두에 흰색 양말을 저렇게 올려 신는 것에 대해서 뭐 요즘은 뭐 어떤 사람은 또 패션이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기시 되어 왔던 이미지. 패션 테러리스트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패션이 무슨 인류에 해악을 끼칠. 그냥 저 자체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계속 젊은 세대 옷을 가지고 시비를 걸죠.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왜 해서 옷 그렇게 입어?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반론격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 너희 기성세대들 옷 입는 꼬라지들 봐. 그러면서 꼰대 패션, 뭐 와이셔츠 안에 러닝을 비치면 안 된다, 보이면 안 된다, 뭐 이상한 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런 스타일을 입으면 쟤는 저런 조합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겠지만 실제로는 패션 테러리스트래.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단어가 저 안에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살다 보면 나는 어떤 이미지에 굉장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